예, 지금 보시면은 AX100 카메라의 메모리 슬롯입니다. 이렇게 눌러서 메모리를 빼든지 SD카드입니다. 다시 꼭 눌러서 넣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뺄 때는 한번 꼭 눌러서 조금 나온 상태에서 빼내고 넣을 때는 쭉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메모리 카드를 넣고 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SD카드입니다. SD카드를 자세히 보시면은 락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노란 스위치를 아래로 밀어주면은 락이 되고, 락이란 말은 이 메모리 카드에 뭔가를 기록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지울 수 없다는 의미도 됩니다. 중요한 촬영을 한 다음에 락 장치를 락으로 걸어주면은 락으로 밀어서 지워지지 않게 해주면은 이 메모리는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 보호가 됩니다. 근본적으로 아래로 밀어주면은 재기록이 안 되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이락 장치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여기도 락 장치가 있고 락 장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 화살표가 위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화살표가 있는데 위쪽을 향하고 있죠. 그쪽 방향으로 메모리 카드를 집어넣으라 그 말입니다. 어떤 기계에 집어넣을 때, 밀어넣을 때 반대 방향으로 넣으면은 상하 좌우가 있죠. 왼쪽도 안 되고 오른쪽도 안 되고 아래쪽도 안 되고 메모리 카드를 집어넣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다 그 말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메모리를 집어넣으라 그 말입니다. 보통은 아래에서 잡고 쭉 밀어주면 되겠죠. 또 하나 보시면은 마이크로 SD 어댑터라고 되어 있죠. 이 메모리 카드는 핸드폰 같은 데 많이 사용하는 마이크로 SD 카드입니다. 마이크로 SD 카드이고 이 마이크로 SD 카드를 이 어댑터에 집어넣으면은 이 SD 카드하고 똑같은 메모리 카드가 됩니다. 실제 차이 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메모리 카드를 가지고 어댑터를 가지고 마이크로 SD 카드를 꼽아서 마이크로가 아닌 SD 카드하고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는 TM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2.0GB는 용량입니다. 여기는 512MB입니다. 1기가도 안 되는 거죠. 지금은 공급이 안 되는 메모리 카드들입니다. 2기가 이하는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2GB 메모리를 가지고 AX100에 사용하려고 하면은 4K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4K는 기록이 되지 않고 캠코더에서 풀 HD로 세팅해 놓으면은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풀HD 기록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4K는 기록이 안 되고 풀HD 기록은 됩니다. 이 메모리 카드들, 지금 2GB 이하의 모든 메모리 카드는 SD 카드입니다. SD 밑에 HC라든지 XC라든지 하는 것들이 붙지 않습니다. SD 카드. 자, SD 카드를 넘어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SD 카드라고 되어 있지 않고 SDHC가 붙어 있습니다. HC가 추가로 붙어 있습니다. 모두 마찬가지죠? SDHC, SDHC, SDHC. 이렇게 SDHC 카드입니다. 이 메모리 카드들은 4GB부터 8GB, 16GB, 32GB까지를 SDHC 카드라고 합니다. SDHC 카드에는 클래스 4, 클래스 6, 클래스 10 하는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AX100에는 모든 메모리 카드가
클래스하고는 관계없고 SDHC 4기가에서부터 32기가까지라면은 U3가 붙어있지 않는 한, U3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U3가 붙어있지 않는 한 AX100에서 4K 기록은 되지 않습니다. 풀 HD 기록은 모두 가능합니다. 4기가, 8기가, 16기가, 32기가 모두가 4K 기록은 안 되지만은 풀 HD 기록은 가능합니다. 다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32GB이니까 SDHC입니다. 지금 보시면 U1이란 게 등장하죠. 여기에서 좀 더 보면은 95MB는 전송 속도이고 클래스 10, U1, Full HD, 지금 4K란 말은 등장하지 않죠. U1이니까 4K 기록이 불가능합니다. AX100에서는 4K 기록이 불가능합니다. 이 마이크로 SD를 여기 꼽으면 똑같이 어댑터니까 SD 같이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U3란 게 등장합니다. 보시면은 U3이죠. 이것도 U3. 다른 것은 몰라도 됩니다. 보시면은 U3이죠. 여기도 보시면은 U3. 여기도 보시면은 U3. U3. 지금 제가 확대해 본 것들은 모두가 U3이고 이거는 U1입니다. 지금 자세히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U1이지만은 200GB니까 용량은 높고 속도도 빠른데 U1이니까 FHD만 기록이 되고 FHD는 기록이 되는 대신 4K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4K 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U3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용량이 높지만은 속도가 빠르지만은 U1이기 때문에 U3가 아니기 때문에 AX100에서 4K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다 4K 표시가 되어 있는데 4K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4K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U1입니다. U1이니까 4K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용량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200GB이지만은 4K 기록은 되지 않는 메모리 카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모두가 512GB입니다. 이전에 보다는 더 용량이 높아졌죠. 212GB이지만은 U1, 이렇게 U1이면은 4K 기록이 되지 않고 여기는 보시면 U3라고 표시되어 있죠. U3, 여기도 U3, 이런 메모리들은 기록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것은 메모리 카드라고만 되어 있는데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은 4K 기록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보시면은 512GB이고 95MB이지만은 U3가 아니기 때문에 4K 기록이 되지 않는 메모리이고 이거는 마이크로 SD이니까 작은 카메라이지만 어댑터만 있다면 U3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4K 기록이 되는 메모리 카드입니다. 이거는 아무 표시도 없으니까 안 되고 안 되는 걸로 해야 되고 이거는 보시면은 512GB이고 U3이고 SD 카드입니다. 실제로는 SDXC 카드이죠. 이런 메모리 카드라면은 4K 기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U3이냐 아니냐 용량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고 초당 속도하고도 직접 관계가 없고
클래스 속도하고도 관계가 없고 U3는 현실적으로는 SDXC 아니면은 SDHC 중에서 U3가 있습니다. SDXC는 64기가부터 512기가바이트까지이고 그 중에서 U3라면은 기록이 가능하고 SDHC 중에서도 U3가 있습니다. U3 메모리를 사용하시면은 4K 기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SDHC는 32GB 이하이니까 기록 시간이 짧아집니다. 모두 4K라면은 1시간 미만 정도의 기록이 가능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은 AX100 카메라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SDXC 즉 말해서 64기가부터 512기가바이트까지 64기가에서부터 512기가바이트까지 중에서 U3가 지원되는 메모리 카드를 구입하시면은 4K가 기록이 되고 HD로 선택해서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 시간도 1시간 이상 64GB라도 1시간 이상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 시간은 용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64기가, 128기가, 256기가, 512기가바이트 중에서 U3 표시가 되어 있는 메모리를 사신다면은 AX100에서 4K 동영상 기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은 AX100의 메모리 카드 호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